안녕하세요, 뱀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전세부터 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들었던 어떤 한국사 수업에서 당시 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과거에도 이제 한양 집값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문제였었다. 즉, 지금만 이렇게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전세의 기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즉 한양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벼슬을 했던 분이 귀향을 갈때 한양에 있는 집을 팔고 귀향을 갔다가 귀향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양을 돌아오면은 한양에 있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자기가 살았던 집을 다시는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향을 갈때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그러고 귀향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전세 보증금을 이제 돌려주고서 자기가 기거하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도 이제 경상북도에 계시다가 이제 벼슬을 하러 이제 한양에 오셨을 때 한양의 집값이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새빵살이를 했다라고 뭐 이것을 이제 전세라고 이제들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전세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제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나 런던 같은 곳도 굉장히 중앙 집중화된 도시인데 왜 전세라는 제도가 없었을까? 그런 나라들은 귀향을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죽여버렸다라고 뭐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 전세가 이게 어떤 벼슬하던 사람들의 귀향의 산물인가 싶기도 하고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1910년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했던 관습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는 조선의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방식이다. 대략 집값의 5할에서 한 7, 8할 정도 하고 계약 기간은 100일에서 한 1년 정도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익히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전세 제도가 조선시대에도 되게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기록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세라는 게 워낙에 월세보다도 훨씬 더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같이 호흡해온 그런 임대차 방식이다 보니까 전세라는 것을 채무관계라거나 이렇게 금리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수급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편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수급으로만 전세를 설명하는 것은 반만 맞는 얘기고 전세는 채권이다라는 부분을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 채권이라는 부분은 저만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과거 이제 서울대 김세직 교수님께서 이제 전세에 관한 논문을 쓰시면서 이것을 영어로 이제 하우징 레포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말은 곧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전세의 구조를 보면은 집주인이 내 집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2년 만기로 빌려주었다가 내가 나중에 이 집에서 나갈 때는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권리, 즉 2년 만기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채권은 돈을 빌리면 이자를 주는데 전세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나서 이자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것의 가치는 정확히 월세와 일치를 하고요. 받아야 될 월세를 받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은 월세만큼을 이자로 주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제 월세를 이자로 주는 것과 같은 것인데 채권의 중요한 속성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즉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은 전세 가격도 오르게 되고 금리가 내리면 전세가 또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화면의 예시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200만 원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자가 이제 200만 원인 그런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분석을 해보자면 시장의 금리가 얼마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금리가 4%다라고 하면은 6억 원 정도를 이제 어딘가에 예금을 해야 이제 연간 2,400만 원,
월 2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흘러나오게 되니까 금리가 4%일 때는 전세가가 대략 6억 원 내외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금리가 2%로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연간 2,400만 원을 창출하려면 12억 원 정도를 예금을 해야 하니까 전세가는 한 12억 정도에 분포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 표에서 보신 것처럼 금리가 낮아질수록 전세 가격은 오르고 금리가 높아질수록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금리라는 게 개인별로 다 대출 금리가 다르고 자금 사정에 따라서 누군가한테는 예금 금리가 더 중요하고 누군가한테는 대출 금리가 더 중요하니까 이 시장 금리를 정확히 뭐라고 딱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준금리가 이제 시장금리를 결정하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내림에 따라서 전세가격도 거기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오르내리는 거라고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는 채권이라는 그 속성을 설명드렸는데요. 실제로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반포에 있는 아파트 우측에 있는 그 전세가를 보시면요. 2020년 5월에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춘 이후에 보시면 추세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하반기에는 반포주공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면서 10억 원 넘는 이주비를 받고 이주를 하시게 되다 보니까 멸실에 따른 파급 효과로 전세가가 더더욱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로 지금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실거래가는 2022년 1월 이후로 거래 절벽 상태이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급격히 빠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히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굳이 낮은 가격에 집을 팔지 않고 버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 전세라는 것은 어떤 실거주가치, 즉 현실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세에 맞춰서 전세의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세는 전세가가 1년 전에 비해서 대략 한 10억 가까이 지금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는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으로 상당 부분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낮아진 전세가가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하반기에는 이제 반포주공의 어떤 멸실에 따른 그런 이주 전세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됐는데 이때 레벨업된 전세가와 현재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10억에 달하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10억 정도를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런 부담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과거 은행에서 있던 여신 업무를 할 때 금리를 올릴 때, 즉 이자 비용 부담이 더 높아집니다. 대출 금리가 이번에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더 낮출 수 없을까요? 정도로 그냥 실무자 선에서 이제 대화가 되는데 금리를 높인다 수준이 아니라 빌려줬던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거의 CEO나 CFO 분들이 막 달려옵니다. 지금 자금 회수하면은 지금 회사 문제 생긴다 이런 식으로 즉 금리가 올라서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것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만 자금 회수는 회사 자금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즉 아까 예시로 든 아파트의 집주인 분들 같은 경우 저 한 10억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유동성이 없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보증금 상환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올 하반기 갈수록 그런 압박에 시달리는 집주인들의 매물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의 서울이나 주요 대도시에서 나왔던 매물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이자 비용 부담이라던가 혹은 이제 종부세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집주인들의 매물이 나왔다면은 올해는 이제 이렇게 급격히 하락한 전세가에 맞춰서 이제 전세 보증금 상한 부담에 놓인 집주인들의 매물이 계속 출회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올해 들어서 최근까지의 움직임처럼 금리는 좀 더 일관되게 오락가락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누구나 좀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기를 예상을 하거든요. 즉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질수록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낮아졌으면 하고 채권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고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올랐으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주식시장은 노랜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즉 이제 경착륙이나 연착륙이냐가 아니라 아예 경기 침체는 없다, 일종의 골디락스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고용과 소비가 상당히 생각보다 오랜 기간 탄탄할 것이다, 주가의 호재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이 현재 상황들을 해석을 하고 있고, 반대로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고금리를 도저히 버틸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는 결국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 기준금리가 내리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상황을 반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시각이 둘 다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고, 결국은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금리가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인 이유가 우리가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주식시장의 말이 맞았다가 또 어떨 땐 또 채권시장의 말이 맞았다가 이렇게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오르거나 혹은 이런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은 그로 인해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은 분명히 합리적인 해석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반대로 고용지표라든가 어떤 투자나 소비, 성장과 관련된 지표들도 이런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호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데이터가 양측의 말을 다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달인가는 이제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 그거 봐라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시장은 프라이싱을 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다시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오거나 인플레이션이 느리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면은 이에 실망을 하고 다시 금리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반복하면서 일관되게 시장의 금리가 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오락가락 할 것으로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자산시장에 투자를 할 때 금리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혹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어느 한쪽 방향으로 베팅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편에서는 이제 전세와 금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세는 채권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은 지금의 전세가도 결국은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느 한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에서 변동을 한다면 당분간 전세가를 좌우한 것은 현재 이 낮아진 전세가 상황에서는 각 지역마다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됐냐라는 그런 공급 물량이 당분간은 좌우를 할 것 같고요. 전세가가 예전처럼 크게 반등을 하려면 결국은 금리가 추세적으로 낮아져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금리 채권 시장에 비춰서 이제 분석해본 주택시장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